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자 네옴시티가 이제 동계올림픽도 개최를 하게 되네요. 2029년이죠. 동계 아시안게임을 유치에 성공을 했는데 관련주 좀 알아볼까요? 네, 사실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전부터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뜬금없긴 한데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 확정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이제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급등과 급락을 이렇게 반복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제가 네옴시티 관련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봤던 거는 이렇게 단순히 이슈로 인해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중소형주들 말고 전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수주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좀 있는 대형 건설사 위주로 조금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슈로 엮인 그런 중소형주들은 단기 매매로만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슈가 나왔었을 때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반대의 모습, 그 반대 이면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게 분명히 이제 다음 달이면 어쨌든 이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데 이걸 통해서 건설사들과의 분명히 이제 수주 관련된 이야기도 있을 거고 멀지 않은 시기에 수주 소식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만 접근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탑픽으로 꼽는 종목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삼성물산 말씀드렸고 거기에다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어쨌든 탑픽으로 꼽아서 네옴시티 관련주는 대형주 위주로만 접근, 탑픽으로는 삼성물산,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옴시티 관련 테마는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 탑픽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자, 저가 항공주들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환율 때문에 지금 비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좋아지려고 했던 흐름들에 대해서 좀 찬물을 좀 끼얹는 것 같습니다. 일본 쪽 노선도 재개가 되게 되고,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노선도 재개가 되게, 들어온 노선도 확장이 되게 되면서, 이 해외 단거리 노선이 좀 활성화되게 되면서 저가항공이 이제 조금, 비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말씀하셨듯이 환손실 관련된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찬물이 끼얹어지게 되면서 최근에 또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환손실 때문에 지금 이제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전반적으로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에어부산 같은 경우 이미 완전 자본 잠식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완전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전반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그 화물 쪽 수익성이 개선되게 되면서 상반기에도 실적이 괜찮았고요.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에도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게 되면서 계속해서 긍정적이었던 실적이 예상이 됐는데 이게 영업의 비용에서 환손실이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 단기 순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단기 순손실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이익잉여금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자본잉여금이란지 이익잉여금을 합친 이것보다 자본금이 더 많게 되는 현상, 그러니까 자본총계보다 자본금이 많아지는 현상이 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본금이 자본총계보다 많아지는 현상을 부분 자본 잠식이라 그런데 완전히 마이너스적으로 가게 되면 이거 완전 자본 잠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결국 중요한 건 수익성이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순손실이 발생이 되고 이 순손실이 결국에는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감까지 제기를 하고 있다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가항공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저 약세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현상들이 뭐 어쨌든 진행을 한지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부분 자본 잠식에 진입한 건 아니지만 에어부산이란지 티웨이항공 이란지 아시아나항공 같은 부분 자본 잠식 그리고 완전 자본 잠식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이 진해아라든지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한국과 일본 노선이 재개가 되게 되면서 서울, 인천, 제주에 뭐 카지노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카지노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저가항공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소식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감이 선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이 저가항공 접근은 저가항공 좋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예상치 못한 자본 잠식에 대한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감이 선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뭐 다시 한번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되면서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본 잠식 우려 등으로 이 LCC 저가항공주는 좀 접근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 말씀은 아무래도 이제 신규 접근하는 분들에 해당되는 얘기고, 지금 만약에 들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족이 신분들은 일단은 가져고 그 가족이 신분들은 일단 홀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기에 큰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어쨌든 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가 좀 발생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악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선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좀 바닥을 다질 가능성 상태 높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해외 단거리 노선이 제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익성 그러니까 실적이 적자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잠식에 대한 우려감이 좀 선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노선 제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또 부분 잠식이란지 완전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슈의 우선순위 봤을 때 단기 좀 변동성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관망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가 항공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정 차장님.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 가지고 와봤고요. 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일 미국 시장에서 이 태양광 종목들이 약간 부진했기 때문에 오늘 좀 시장과는 좀 다르게 소폭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동사는 TMA라고 하는 그 트리메탈 알루미늄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TMA가 LED나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다음에 태양광 쪽에 소재로 사용되는데 최근에 어쨌든 미국 쪽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해서 태양광 시장에 상당히 관련해서 이제 급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의 태양광 소재 관련된 매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퍼크 공정에서 이 방막 소재를 이제 국내 업체에 제공하는 그런 기업인데 국내 점유율은 약 80%,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60%로 세계 1위 업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시장의 글로벌 시장의 성장이 분명히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수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9월 달에 7,38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로 이제 빠지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 회사도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5,500원대까지 주가가 떨어졌었다가 요즘에는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기간의 순매수가 좀 이어지면서 그다마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오늘을 제외한 지난주부터 일주일간의 이 순매수 수급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기간이 약 68만 주 가깝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수급뿐만 아니라 실적에서도 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207억이었는데 올해는 약 37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난해 대비 거의 한 80% 가깝게 고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성장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져서 내년에도 약 30% 가깝게 영업이익이 성장해서 내년에는 한 4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서 이런 고성장, 실적 고성장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현재 가격 6,000원에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5,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정태규 팀장님, 관심주 알아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네. 짧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EV 첨단 소재입니다.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LG양 FPCB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리튬으로 신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에 그 전환사채 50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서 수산화 리튬 시장에 진출했고요. 그리고 현재 충남 쪽에 공장을 현재 만들고 있는데 사용 승인 신청도 완료가 됐고 이제 4분기에는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서 앞으로 이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시작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IRA 관련돼서 이
리튬과 같은 어떤 2차전지 원래 소재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주가도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매수가 같은 경우는 2,100원에서 2,2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2,700원. 아, 죄송합니다. 그 매수가 같은 경우는 2,100원에서 2,2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700원에서 목표가 2,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V 첨단 소재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